고양이. 다음 사이즈 스위스. 안탈리아. 코냐. 코냐. 코냐 알티 해변. 코냐 알티 해변. 관심이 없군. 물을 줬는데 그냥. 이러고 있네 계속 이 친구. 아까도 나무 끌고 있더만은. 저는 고양이 다 좋아요. 닮은 점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. 고양이는 강아지하고 달라서 공간, 장소에 정을 붙이거든요. 장소. 네. 사람에게 정 안 붙이고, 물론 정 붙이는 경우도 있죠. 동물이니까 다 같이 똑같겠어요. 그런데 대부분의 그 성향은 공간 장소에 정을 붙이죠.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고양이. 그래서 또 하나 고독을 즐기죠. 외로움을 타는데 그걸 즐겨요. 그래서 옛날 우리 고전에 보면은 우리 동양 또 우리나라 고전에 보면은 선비들이 읽는 그런 글들에 묘심이라 했어요. 묘심. 고양이 마음. 뭘 빗댄 거냐면은 선비의 마음을 묘심이라 했거든요. 선비의 마음. 외로움, 고독을 즐길 줄 아는. 멋있잖아. 그래서 저도 또 실제 닮기도 했고 해서 고양이가 좋아요. 혼자서도 잘 놀아. 아, 좋다. 자리 잡았습니다. 여기 저는 오늘 해수욕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. 오늘 2023년 7월 28일 금요일이고요. 현재 시각 5시 다 되었는데 햇볕은 쨍쨍. 모래알, 아니 여기는 해변이 몽돌 해변이에요. 모래알 없어요. 돌이라서 그러니까 발이 깔끔한 거죠. 그리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에게해. 에게해. 지중해 중에서 이쪽 연안에 지중해 이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그 중에 이쪽 이름, 네, 고대 에게 문명, 이기언스 시빌리제이션, 크레타 문명이나 이런 것들 있었던 쪽 동네. 네. 그래서 여기 아나톨리아 반도 동쪽에 트로이도 있어요. 트로이. 사람들이 여기 트로이 있는 거 잘 모르더라고. 트로이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에게예요. 에게. 여기는 에게 바다에 중에서 안탈리아에 있는 해변 코냐 알티 해변이고요. 저쪽 보이는 너머가 안탈리아 도심, 신도시, 또 저기 절벽 너머로는 구도심, 관광지. 그렇고 여기는 그쪽에서 한 3km 정도 우측으로, 해변 따라서 우측으로 지나온 길입니다. 걸어올 수도 있고요. 땡볕에는 비추고요. 하다가 포기했고요. 오늘 버스 타고 왔고요. 4코스, 5코스. 버스비는 15리라, 750원. 소요시간은 막히는 거 가면 30분. 네. 뭐 카라이블 없어도 대충 말리고 버스 서서 가고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에 수건에다가 에코백에 넣어서 와서 여기서 하고 가는 거 추천. 네, 커플이면 더 추천. 애기 없으면 더 추천. 혼자라도 괜찮아. 뭐 이런 느낌. 저는 여기 숲을 나무 그늘에 하나 앉아서 바람 쉬고 있는데 시원합니다. 시중의 바람이 또 이게 살짝 건조하잖아. 우리나라처럼 습하고 스티키한 끈적끈적한 바람이 아니거든요. 고온 건조, 지중해성 기후, 서양 해양성 기후 고등학교 때 배웠죠. 네, 그런 겁니다. 그래서 그늘에 앉아 있으면은 상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쾌까지는 아니더라도 깔끔 정도는 돼요. 그래서 시원하고 앉아 있기 좋아요. 앉아 있기 되게 좋아요. 누워있는 분들도 계시고 나무 그늘에는 정말 앉아서 휴식시하기 딱 좋은 그런 동네. 저는 그 중에서도 여기 나무 그늘에 앉을 수 있는 여기 있어서 여기 앉아서 바다 보면서 간만에 시간 때우고 간만 아니지 늘 지금 이렇게 지금 게으름 모드로
한 달 지낼 작정으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냥 간 보고 가고 간 보고 가고 다음에 이제 안전한 돌 다리 두 번 세 번 두들기고 뭐 그러면서 안전한 거 확인되면서 해보고 뭐 그런 방식이라서 그냥 쉽니다. 이상요.